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유한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밤부 스프레이예요. 이 스프레이는 일반 가스 스프레이와 다르게 입자가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뿌렸을 때 뭉침이 없어요. 뭉침 없이 전체적으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합니다. 아, 그리고 무광이다 보니까 번들거림이 없어요. 번들거림 싫어하시는 분들 꼭 이 제품 쓰세요. 밤부 스프레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이 다른 가스 스프레이들은 대부분 LPG나 부탄 같은 성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밤부 스프레이는 인체에 무해한 DME 성분을 썼다 그래요. 혹시나 그런 거 민감하신 분들은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이 스프레이로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머리를 감고 올게요. 네,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. 이제 머리를 말려 볼게요. 흑대사나 오데오 가르마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좀 말린 다음에 가르마를 설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머리를 좀 말리고 가르마 설정을 해 볼게요. 머리를 50% 정도 말린 다음에 저는 이쪽보다는 이 오른쪽이 잘 어울려서 오른쪽으로 나눠서 촬영을 해볼게요. 네, 이제 머리를 다 말려봤어요. 머리를 말려봤고 뿌리 부분에 볼륨이 잘 안 살아요, 제가. 그래서 이 밤부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뿌리 부분을 고정을 하고 좀 더 볼륨감을 잘 살리도록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자신이 볼륨을 살리고자 하는 부분을 들어서 이 여기 안쪽 두피에다 뿌리진 마시고 여기 안쪽에다가 머리에다 뿌려주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뿌리신 다음에 그 드라이기로 열을 주시면은 좀 더 오래 가거든요. 이건 팁이에요. 많은 분들이 이제 가스형 스프레이랑 워터형 스프레이의 차이점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워터형 스프레이는 이제 올린 머리 그리고 약간 강력한 고정을 원하는 머리일 때 쓰시는 게 좋고 가스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올린 머리보다는 내린 머리에 좀 더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